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인데 이거 앞에 뭐가 생략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수인은 돈 주면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이지 않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그지?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지? 그래서 여러분 156페이지 담보 책임의 성질. 담보 책임의 성질인데, 자, 여러분, 거기서 그지?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아까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그럼 매도인 재산권 이전하는데, 완전한 재산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지? 그래서 그, 요거는 민법에 있는 책임이다. 어디에 있는 책임? 민법. 그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그러면 뭐 때문에 재산권의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누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지? 뭐 특정물 종류물 가리지 않고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고 요 하자는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처음부터 있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종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다음 뭐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 그 다음 뭐 채권에 관한 담보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요 채권은 잘 내지 않고 우리가 요 세 개 가지고 잘 낸다.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몇 개 있다? 다섯 개, 물건 몇 개? 두 개, 경매는 몇 개? 한 개, 이런 거 그지? 요거.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크게 몇 개 있노? 그럼 기억해야 된다. 몇 개 있다? 다섯 개.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제한, 담보적 제한, 담보적 권리 제한. 여러분 담보적 용익적은 뭐 여러분 만약에 샀는데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더라. 무슨 권? 전세권 또는 지상권 또는 무슨 건? 대항요건을 갖춘 무슨 건?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뭐? 임차인. 이런 사람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매수인은 뭐 주고 샀는데? 돈 다 주고 샀는데, 그지? 요 담보적 권리는, 여러분, 요거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권리가 저당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이 자기 혼자만 넣으면 용익이다. 전세권이 요 저당권 전세권 같이 넣거나 안 그러면 요게 실행 무슨 행? 실행 되었을 때 이제 실행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러면 요것도 잘 내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가 되어가지고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요 담보적 권리 한 제한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요거는 돈 다 주고 샀는데 요거는 타인의 권리가 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경우고 요거는 돈 다 주고 돈은 그래서 여러분 담보 책임하면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제가 저번에 뭐 했습니까? 대금을 무슨 두 모두 뭐 했다? 취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줬는데 이전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오! 근데 돈 다 줬는데 사용 못 한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요거는 돈 다 주고 샀는데 저당권 예를 들면 우리 1억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1억
하고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근데 이 3억짜리 집이라고. 근데 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누가 샀냐 하면은 요 정이 샀다고. 정이 사는데 얼마 다 주고? 3억 주고 샀다고. 그럼 누가 돈 갚아야 되노? 채무자. 어쨌든 안 갚아가 실행했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어? 그랬을 때 요거 요 담보 책임. 뭐 다 주고 샀는데? 그 누가 갚기로 하고? 어, 매도인이 갚기로 하고 돈 다 주고 샀다고. 근데 만약에 3억에서 1억 빼고 2억 주고 샀다. 그런 경우는 실행 당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오케이. 그런 거지. 간단하게. 자, 근데 어쨌든 돈 다 주고 샀는데, 그럼 여기서는 시험이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 예? 매수인이. 자, 매수인, 지금 누가 책임을 묻노? 그렇지. 매수인이 누구에게? 어떤 매수인이? 돈을, 이거 선생님,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완전히 서비스라고.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뭐, 헷갈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다? 서비스라고. 뭐만 알면은. 그렇지. 자, 누가 돈 다 줬죠? 누가 지금, 근데 돈 다 줬는데 지금 재산권을 이제 못 받거나 하자가 있거나 안 가면 소유권 무손실하거나 상실하거나 하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누가 책임을 묻노? 매수인이. 그렇지. 근데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자, 어쨌든 매수인이 선이면은, 금방 뭐래노? 매수인이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돈 다 줬는데 못 받죠? 그럼 누가 약속 못 지켰노? 그렇지.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다섯 개 기억하고, 매수인이 선이다. 다시 뭐, 매수인이 선이다. 무조건 손해배상 있다.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매수인이 뭘 때도, 악일 때도 하는 거지. 그러면 매수인이 선이면은, 이건 매수인이 선이라는 걸 전제하에, 저번에 항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요건 요건 매수인이 선이면은 전부 못 받는 경우는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일부 못 받는 경우는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수량이 적은 경우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아까 당연히 뭐 매수인이 선일 때는 무조건 뭐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용익적 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하면서 빨리 손해배상. 그렇지. 그럼 담보적 권리 한제하는 실행당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했으니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어. 다 끝나붙잖아. 그럼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 때는 처음부터 알고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 능력을 믿고 돈 다 줬지만 나중에 매도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 누구 능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돈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럼 시험은 아까 뭘 가지고 낸댔노?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매수인이 멀 때 악일 때 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게 핵심이라고, 시험은. 그러면,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요 네 개일 때는 매수인이 악이다,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OX. 그렇게 낸다고. 근데 매수인이 악일, 요거는 담보적 권리안,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요거 잘 나온다. 요거는 매수인이 선의와 악일 때 내용이 어떻다? 똑같다. 어떻다? 똑같다. 그럼 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 손해배상 있죠?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있죠? 그럼 요 악일 때도 무슨 배상 있다? 어, 그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고. 근데 그럼 자 매수인이 악일 때도 자 요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은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악인 경우는 됐습니까? 요 매수인이 자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인 매수인이 악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죄? 해제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그렇지.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도, 그래서 부부는 뭘 때도 악의일 때도 있다고. 타인의 권리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오, 잘하네. 손배 나오면 무조건 OX? X. 근데 담보 책임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담보적 권리. 담보적 권리. 어? 실행. 또는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되었을 때, 소유권 상실했을 때, 요거는 무슨 죄? 해제. 플러스 요거는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낸다고. 세 개. 끝. 그거 가지고 낸다고. 쫑, 뭐, 설명은 이렇게 하고,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그래갖고, 담보 책임 한번 풀어봐라.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이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이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기간 없다. 제척 기간 제한 없다. 요것도 실행하면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담보적 권리 여기서도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세 개는 선이면은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 하면은 뭐 계약일로부터 1년.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저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대 너?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하면 뭐? 부부 해제 대금감액 하고 악일 때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부부는 악일 때도 있죠. 그럼 요 그대로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담보도 하고, 그러면 두 개는 악일 때도 있고, 요 두 개는 수량부족 용익적은 수량부족 용익적 권리한 제한일 때는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끝. 악일 때도 있는 거 요거. 선의 악이 똑같은 거. 지금 구도로 부부는 뭘지라도 있다. 악일 때도 있다. 하지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수량부족 용익적 두 개 한 개다고. 수량부족 용익적은 매수인이 모일 때는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지금 됐습니까? 용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다섯 번째 담보적 권리는 선입뿐만 매수인이 선입뿐만 아니라 모일 때도 악일 때도 똑같다. 그래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고 됐습니까? 제척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렇게 한다. 전체적으로 요거 가지고 낸다. 다시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누구를 기준? 매수인. 이 뭐냐? 선이냐 악이냐? 선이면은 무조건 다 되고 무슨 배상 되고? 몰랐다도 손해배상 되는 것 딱 몇 개? 한 개. 뭐 실행 또는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그 외에는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오케이. 그럼 매수인이 악의를 가지고 낸다. 매수인이 악의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뭐 부부.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만. 일부 타인은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매수인이 악의일 때 아예 담보 책임이 없는 거.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끝. 그거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 담보적 권리, 제척기간. 그 나머지는 이제 매수인이 선이다 하면 기간 1년인데 뭐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매수인이 뭐니까? 선이니까. 악인 경우는 뭐? 계약일로부터.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끝. 그렇게 한다고. 쭉 읽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159페이지.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무슨 하자? 물건 하자.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담보 책임 물을 때,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 원칙 매수인이 악일 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딱 있는 거 몇 번째? 다섯 번째.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소유권 무손실, 상실. 하면 악일지라도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낸다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를 가지고 낸다. 선의일 때는 무조건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자, 권리에서는 아까 매수인이 선이기만 하면은,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는 매수인이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 이게.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런 목적물에 대한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는 매수인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야. 항상 요거 중요하다. 요거 매수인이 뭐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됐습니까? 예. 요거는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교환하는 거 교환하거나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무슨 것? 깨끗.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뭐. 제척 기간 빨리 6월 뭐로부터 6월 몰랐죠? 안날인데 그걸 하자 발견일로부터 뭐로부터? 하자 발견일로부터 6월 뭐로부터 6월? 하자 발견일로부터 6월 하는 거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 가지고 낸다. 하고, 그럼 여기는 뭐, 일단은 요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이 고장났으니까 특정물이든, 특정물은 한 개, 불특정물, 종류물, 여러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똑같다.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경매하면은 손해배상. 이거 대금 감액 없다. 자, 근데 요 종류물일 때는 해제와 무슨 배상 대신에 손해배상 대신에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뭐 해 주세요? 교환해. 이걸 뭐 완전물 급부청구권. 되겠습니까? 예,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끝냅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담보 책임은 뭘 가지고 낸다? 조건, 조건. 예? 조건, 기억해야 된다. 아니오면은, 기억 안 하고 하면은, 선생님 이해했어요. 개뿔이다. 이해, 저는 이해는 당연히 강의 들으면은 뭐 한다? 이해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 기억 못하면 안 된다. 뭘 가지고 낸다? 매수인. 이, 매수인의 조건을 가지고 따진다고. 항상 시험은.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은, 경매. 자, 물건은 원래 두 개 다 특정물과 뭐, 불특정물. 아까 이렇게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까 전제 조건, 아까 뭐, 매수인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해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경매하면 손해배상이고, 불특정물일 때는 뭐, 완전물 급부 행사할 수도 있다. 그치? 그렇게 한다고, 정리. 제일 중요한 건 매수인이 중요하다고, 매수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은, 자, 경락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경락받았는데, 하자가 있다. 자, 물건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꼭 기억한다. 자,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뭐, 권리. 무슨 이? 권리. 권리. 권리는 소유권이잖아요, 그지? 그럼 경락받았는데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경락이 소유권 상실하게 됐다. 자, 1차적으로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노?
채무자지. 저번에 했죠. 경매에서 경락인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누구를 했노? 채무자. 1차적으로 누구? 채무자에게 담보책 임무를 수 있고 채무자가 배째라 하더라. 2차 누구? 채권자에게 담보책 임무를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 정도. 요거 그러면 경매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가지고 내냐면 요 물건에 대한 담보책 임무. 경락 받았는데 집이 줄줄 새더라. 안 가면 뭐 배관이 맞춰 아예 물이 안 나오더라.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요거 나오든지 안 가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누구 빨리 채무자, 2차 누구 채권자 끝.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로 가서 환매. 무슨 매? 환매. 환매 가는데 여러분 환매에서는 뭘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환매하고 구조가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환매하고 구조가 같은 게 여러분 자 요 매도인 요 매수인인데 됐습니까?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자 야 나중에 너 집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요 환매 특약을 해놨다고 환매 특약 환매 특약 하면은 누구? 환매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다? 매도인. 환매권자는 누구다? 매도인.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자, 나중에, 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잖아요. 그지? 다시 뭐,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냐.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냐면, 환매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등기법이나 민법이나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데, 요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 그거 잘 나온다. 무슨 시? 어디에서도 잘 나온다. 등기법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환매 특약 등기 했다 대항할 수 있다. OX X 아예 그 환매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데 그럼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는 건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팔았다가 야 다음에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거 재매매약 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뭘 가져내냐면은 환매와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 요거 가지고 낸다고. 자 시기 요거는 환매는 매도인이 팔면서 무슨 시에? 동시에. 요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는 환매는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다. 중개사.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 특약. 해야 되고, 요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팔고 한 1년 있다가, 야, 다음에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요건 부기 등기.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하고 등기관이 발견했다 등기할 사유가 아닌 사유가 되어가지고 직권 말소한다고 각하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뭐 가등기 그럼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요거 그러면 환매 특약하고 난 뒤에 뭐 이후에 환매 특약 이후에 환매 소유권 이전 이후에 환매 특약 그럼 딱 이렇게 나온다고 소유권 이전 한 후에 환매 특약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렇지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 나오면 무조건 OX X 반드시 무슨 시에 이거 나온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넘지 못한다. 근데 특약 가능하다. 특약 가능한데 이자 합산 금액 넘을 수 없다. 이자 합산 금액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 제한 없다. 뭐 제한 없다? 가격 제한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환매가 나오면은 요거 하고 요거 기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요거는 기간 제한 없다. 요거 연장할, 요거 나왔다 요거 하고 요거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할 때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5년. 근데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다고 2년 땡 아직 5년 안 됐다 연장 갱신 OX X 꼭 기억한다. 나왔다 요거 나온다. 볼 거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환매도 환매권은 요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든지 환매에서는 뭐 가지고 내든지 요거 가지고 내든지 그다음에 요 만약에 환매 특약을 해놨다고 그러면 요 환매권 환매권의 승질인데 무슨 권의 승질? 환매권의 승질인데 환매권의 승질은 요거 환매권은 1. 채권 2. 뭐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채권이니까 그럼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하려면 뭐해야? 등기 아까 등기 안 해도 관계없다 그지? 등기 안 하면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등기된 환매권 했을 때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직접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등기 안 됐으면 제3자에게 직접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세 번째 형성권. 네 번째 양도상속 가능하고 다섯 번째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된다. 여섯 번째 환매권 행사 시 아까 했죠? 환매권 행사 시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형성권이지만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조금 어려운 게 162페이지. 몇 페이지? 62페이지. 한매 효과인데.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함으로써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 찾아오죠. 그제? 그 다음에 그거 잘 냅니다. 2번. 요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거로 본다? 상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거로 본다? 상계. 그래서 과실 뭐 반환 이자 반환 이자 붙여서 이런 말 하면 OX X 그거 잘 출제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3페이지 오른쪽 가서 교환은 아까 좀 매수인이 금 대신에 물건 또는 다른 재산권 하면 뭐다? 교환.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똑같다. 매매나 교환이나 똑같은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 항상 아까 담보 책임에서도 뭐가 중요하노? 시스템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고? 매수인. 그렇지. 항상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자꾸만 이제 9월 달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 개씩 추가하게 된다고. 담보 책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가지고 따진다? 매수인. 그렇지. 오케이. 그럼 담보 책임 꼭 나오거든. 그럼 맞출 수 있다고.
그럼 담보 책임이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면 어려운 문제인데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보면 골 때리기 어려운데 시스템으로 보면 딱 다 보인다고.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하면 OX, X.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손해배상 하는 거 아까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담보적 권리 행사 하면은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다 하면 뭐 O 이렇게 한다고. 딱 한 개밖에 없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점이 아니라 60점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면은 70점 받을 수 있다고. 막 구석에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일단은 근데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교환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그럼 자, 매도인의 A 토지와 1억 매수인의 을 건물 8천을 교환한다고. 어? 예를 들면, 그럼 뭐, 요 값은 손해잖아요. 요거는 얼마? 8천이니까. 그럼 여기에 얼마 붙여서? 2천. 현금으로, 대금으로 준다고. 돈을 준다고, 돈. 금전. 2천을 얹어서.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충금이라 한다. 예? 무슨 금? 뭐가 붙었노? 그래서 요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됐으면 요 보충금에 관해서만 이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충금 뭐가 붙었노? 금. 그래서 뭐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차?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의 뭐고? 계약. 약정함으로써.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노? 약정.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다.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 유상. 무상은 무슨 대차? 차임이 없으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죠? 근데 이제 또 비비. 무슨 비? 비비. 비대체물. 물건 쓰고 그 자체를 돌려주거든. 그래서, 비대체물, 비소비물.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뭐? 비비, 뭐? 비대체물, 비소비물. 그래서 여러분, 그 임대차에 의해서 가로 2번, 임대차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다 되고 물건은 뭐다? 비대체물. 또 뭐? 비소비물. 비비. 그 다음에 차임은 차용물의 대가이지 뭐가 아니다? 이자가 아니다. 금전에 하나지 않고 물건이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차임. 금이라는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금전 기타 뭐? 유가물. 그래서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다.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법률적 승인은 여러분 우리 민법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셋 다 계약인데 계약의 성질로서는 매매하고 똑같다. 전형,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낙성이고 분류식. 그 다음 쌍무, 무슨 상? 유상. 매매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뭐 존속기간 별 의미 없다. 옛날에는 민법상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났다고. 헌법 한 10년 전에. 무슨 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은 특별한 의미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20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은 뭐 별 의미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임대차는 최단, 최장 다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으로 가서 임대차의 갱신인데 계약에 한 갱신은 갱신하는 경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 우리 했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요거는
여러분 지상권하고 똑같죠. 뭐 빌려가지고 토지 빌려가지고 뭐를 지었을 때 건물 그죠? 그걸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됐습니까? 자, 요 계약갱신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반을 하지 않아야 되노? 윗반 안 했다는 거 찾아라. 만료한 경우 자 둘째 줄 거기에 반가로 이번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줄 치고 어디에 동그라미 기간이 만료한 경우 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 뭐 현존한 경우 찾습니까? 예. 어디 찾고 있노? 반가로 2번 찾습니까? 예. 둘째 줄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뭐한 경우? 만료한 경우? 뭐한 경우? 현존한 경우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몇 단계 구조다? 반드시 2단계.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사세요고 처음부터 사세요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몇 단계 구조다? 2단계.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은 이거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요 세 개는 무조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원래 몇 단계 구조인데? 2단계 구조인데 기간 정하지 않았다. 근데 임대인이 나가세요 한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한다는 말은 임대인은 처음부터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경우는 2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1단계 임차인은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누가 해지 통과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는 임차 원래는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2단계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하노? 까다롭지 않다. 지상물 매수는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거 다 한 거죠. 그죠? 임대차는 거의 앞에서 우리 다 했다. 시스템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임대차는 그죠? 저한테 배우면 뭐 아까 저 뭐하지 지상물 매수는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은 팔랜데 여러분 그럼 자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사세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반? 위반 축초. 예상할 수 없을 정도 고가. 그런데 줄 채야지, 그지? 무슨 축초? 위반하여 축초. 예상할 수 없을 정도 고가. 이런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무슨 반? 위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 지문으로. 그대로 나온다. 공부 좀 한 사람은 아 이거 한 본 것 같아. 그다음 다른 사람 토지에 걸쳐 있다고. 자, 갑의 토지는 요인데 갑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제3자 병의 토지에 걸쳐 있다고. 이런 경우는 전체 사세요 할 수 없고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부분만 사세요 할 수 있다. 갑은 무슨 대인? 임대인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이? 임차인인데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그래서 임차인 소유물이 임차인 토지 외에 제3자 토지 위에 축초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인 토지 위에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된 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는 양수인에게도 어쨌든 행사 당시의 소유자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소유자. 그 다음에 사세요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런 거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법정갱신 청구. 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 건물 전세에서도 6월에서 1월 전, 상가도 6월에서 1월 전이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허허허! 어디에 줄채 되노? 어디에 동그라미?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어디에 줄채 되노?
상당 기간 내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일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는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조건만 동일하고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양당사자는 무수롭다. 자유롭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5번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지 통고. 자, 기간 정하지 않았다. 모롭다. 자유롭다. 1번 당사 상방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의사 나가세요 하면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가세요 매달 1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는 할 거 없다고 저한테 배우고 시스템이 여러분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권리인데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주세요. 그럼 차임 증액 청구권, 그다음 법정 저당권인데 여러분 요 법정 저당권 처음 들었죠? 법정 지상권은 들어봐도 그지?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자, 다시 법정저당권, 법정질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임대차에서 나온다고. 토지 임대차. 자, 토지를 빌려 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건물 지었죠. 자, 근데 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빌려 가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차임을 주는데 뭐를 주냐면 연 단위로 준다고. 하는데 몇 년 연체? 2년 연체 해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은 저당권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누가 압류?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 토지 임대차에서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의무. 우리 늘 알죠. 임대인은 자 차임 받는 대신에 무슨 의무 있다? 수선 의무 있다. 수선 의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누가 수리? 임대인. 누가 수리? 임대인. 그러면 자 임차인이 수리했다. 누가 비용 준다? 임대인. 그래서 수선 의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비용 상환 의무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치?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수선 업무 부담합니다. 자 근데 고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갑니다. 수선 업무에 대한 623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데 그거 잘 냅니다. 판례 됐습니까? 판례. 원칙은 누가 수선? 임대인. 누가 비용 부담? 임대인.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비업 시옷 시옷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뭐 비업 시옷 시옷.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겨나라도 별 비용, 별 동그라미. 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손 동그라미. 사소한 것, 뭐, 사. 못 찾고 헤매는 사람이 있대, 또.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누가 부담한, 누가?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고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꼭 기억한다. 고 잘 낸다. 별, 됐습니까? 비업, 일명 우리끼리 뭐? 비업, 시옷, 시옷. 그 다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은 수선 업무를 치지만 이건 특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여러분,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누가 치냐면은 임대인.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요 비용은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도 그대로 뭐 한다? 적용한다. 짱중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이게 아까 저 요 수선 의무에 의해서 4번. 아까 임대인은 뭐 비용, 상환 의무 있다. 자,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지출 적시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노?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자, 지출 즉시를 그 이제 여러분 거죠. 지출 즉시, 지출 즉시. 그것만 딱 나오면 맞추는데 지출 즉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를 기다리지 않고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또 다른 말로 기간 중에 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필요비는 또 어떤 말 쓰노?
필요비는 빨리 다른 말로 고치 마라. 그 여러분은 막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 그거 막 외웠다가 시험 치러 가면 시험 떨어진다고. 와. 그렇게 안 된다고, 출제자가. 막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 그렇게 하면 공부할 때는 쉽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못 맞춘다고. 필요비는 다른 말로 고쳐봐라.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유지. 그런 말로 쓴다고. 그런 비용이 들었다 하면 무슨 비? 필요비. 또 지출 즉시를 뭐 기간 중에 또는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자꾸만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예, 여러분은 막 지출 즉시,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 시 해가지고 아 공부 열심히 했다. 시험장에 가면 떨어져 오는 사람이 있거든. 와, 그 사람은 이게 막 사고가 경직돼가지고 딱 답은 한 개만 있다. 안 그렇다. 민법은 얼마든지 바꾼다. 그 다음 유익비. 유익비는 다른 말로 고쳐봐라.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계량, 개선 이런 말 쓴다고. 공부 좀 해라. 뭐 계량, 개선. 그 다음 유익비는 뭐 종료 한때. 그지?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요 유익비는 선택, 누가 선택하면 무조건 소유자.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익비에서 맨 끝에 동그라미 2번. 정축, 자, 건물을 정축했는데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대인에게 기소가기로 약정하면 이거 일체 비용은 없다. 누구에게 기소가기로 약정? 약정 이런 말 들어가면 일체 비용 없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저번에 유치권 할 때 했잖아요.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어?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 시, 그지?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해야 된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갖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6월. 어, 요거 가지고도 낸다. 뭐 1년 이렇게 해갖고도 내면, 그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간 중에 들어갔다 유치권 되죠. 끝나고 나서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나서 요거 623조 비용 산청권 있다. 불법 점유 중에도 비용 산청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되고. 또 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하면 무슨 기간 안 돼 가지고 변제기가 안 돼 가지고 유치권 안 된다고. 그게 지금 4번. 그러나 법원이 유익비에서 기간을 허여한 경우와 후 불법 점유하면서, 그럼 불법 점유해도 비용 사안청권 있다 없다? 있다. 203조. 하지만 그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차인의 권리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럼 등기청권 있고, 그 다음에 그 160, 거기 2번 등기청권, 2번, 2번, 가로 2번. 여러분, 원칙적으로 등기청권이 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반가로 2번 시험 문제 짱 잘 내는데, 자, 요거 한번 보는데, 요거. 자, 여러분 토지 빌려가지고, 갑의 토지를 임대인이다. 누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 그럼 만약에 원래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하면 비켜야 된다. 이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은 됐습니까? 임차권 뭐가 돼 있거나 등기돼 있거나. 자, 근데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이
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식이죠.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건물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임대차 등기 안 해도 무슨 차 등기한 것과 같은 임대차 등기학관 1승 몇 조? 2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존 등기한 경우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가로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 요때 등기는 무슨 등기?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 등기는 둘째 줄 등기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한 때는 제3대에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물건 넣, 자, 그 건물 등기하기 전에 토지에 이미 등기한 때는 임차인은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 만료 전에 멸실하면은 대항력 어떻게 한다? 상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건물 보존 등기하기 전에 이미 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보존 등기하고 건물이 있을 때 보존 등기에 건물이 멸실하면 요 누구 대항력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부속물 매수 나오면은 어떻다? 까다롭다. 맞습니까? 조건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성.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요런 167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그 다음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 다음 강행 규정.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차임 증감 청구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면 올려주든지 깎아줘야 된다. 얼마라도? 1원이라도. 근데 이제 금액은 당사자가 뭐다? 합의.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올려주세요 하면 못 올려줘야 안 된다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하면 못 올려줘야 안 되고 내가 올려주는데 1원만 올려주겠다 하니까 상대방은 100만 원 올려주세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다투면 어디에? 소송 갈 수밖에 없죠. 그럼 판결이 확정됐다 언제부터 올려준다? 그렇지. 항상 확정된 때부터 절대로 없다. 왜? 확정된, 여러분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가 있으면, 다시 뭐,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 있으면, 다시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제소시부터다. 그래서 그거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쭉, 그, 반가로 1번, 가로 1에서 반가로 1번,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맞게 알아들어야 된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노? 168페이지. 됐습니까? 예. 방가로 1번? 9번에, 방가로 1번에 몇 번? 4번. 동그라미 4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재판상 청구 차임 증감이 상당하고 인정된 경우 정액 감액의 효력은 재판 청구 시 동그라미.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나머지 별 나올 거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못 올린다는 특약은 할 수 있지만 감액 못한다는 특약은 무효. 그것만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임차권의 양도와 뭐 전대 잠깐 쉬었다 합니다.